라이스 페이퍼. 어? 아, 라이스 페이퍼? 페이퍼? 밀가루 대신 라이스 페이퍼를 도우로. 어. 아, 근데 피자 도우를 대체할 수 있을까, 이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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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뭐야? 어? 어? 뭐야? 뭐야? 어, 피자 같은데? 어머. 어? 진짜요? 양배추 오? 8분의 1. 오, 양배추. 양배추구나. 양배추 저의 최애 주식. 와. 양배추. 근데 양배추로 피자. 만들 수 있을까? 이만큼. 채소를 잘 다루세요. 이거 봐요. 기계가 써는 것처럼. 지금 약간은 흥분 상태입니다. 어, 좀 과열됐습니다. 어, 근데 양배추 채를 잘 쓰신다. 와. 근데 제주도 집에서는 양배추를 한 통을 아예 저렇게 썰어 놔요. 그래서 바로바로 할 수 있게. 오. 어, 바로 달걀. 톡. 약간 여기까지는 약간 토스트 만드는 그런 느낌인데요, 소금. 그냥 이렇게 지져 먹어도 맛있겠다. 올려놓고. 어, 바로 그냥 올릴게요. 바로 그냥 올리시는구나. 석의 도우예요, 석의 도우. 이게 토핑이 아니라 도우구나. 네. 아. 이제 뒤집어. 뒤집어. 아하. 도톰해지네. 약간 접착제 역할을 하지. 계속 약한 불이어야만 해. 아, 못 내려. 아, 배고파서. 아이고, 어떡해. 아, 다이어트에서 힘이 다 빠졌어. 아, 진 반장님. 아, 우리 집. 오, 열었어. 열었어. 먹겠다는 의지가 이겼습니다. 먹고자 하는 일념. 토마토 소스를 도우 위에 이렇게 펼쳐줍니다. 그렇지. 와, 아, 진짜 피자다. 그래도 이거 발라주니까 감사합니다. 네. 이거 안 발라줬으면 나 삐질 뻔했어. 치즈. 오, 치즈를 넣으셨어요? 오, 치즈, 치즈. 오, 진짜 감사합니다. 치즈, 토마토. 토마토. 오, 완전 그렇지, 피자, 시금치. 피자. 그래도 몸에 좋다. 건강한 느낌의 피자. 밀가루 하나도 안 들어갔어요. 자, 피자 됩니까? 어? 다 됐어. 와! 야, 피자 되네. 어머. 완전 마르게리따 같네, 진짜. 마르게리따. 이 상태에서 여기서 또 끝이 아니지. 아, 끝이 아니야, 끝이 아니야. 먹어도 먹어도 살이 안 찌는 그릭 요거트를 말이야. 아, I love Greek. 어머머머, 이렇게? 포만감이 오래 유지됩니다. 아, 또 요거트 이쁘게 이렇게. 아, 야, 리코타 치즈 같다. 너무 맛있어. 양배추 피자. 짜잔. 아, 감사하다. 아, 너무 예쁘다. 오, 오, 맛있겠다 이거. 어떻게 이렇게? 야, 이게 되네. 와, 이거 그건 너무 간단한데 맛있을 것 같아. 오, 오, 맛있겠다. 아, 아까 이 친구랑 싸운 거야. 아, 이렇게 싸운 거구나. 조금 집지 않는 거지. 오케이. 급했어. 너희 녀석. 지금 몇 시간 만에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배 속에. 완전 피자네. 양배추를 구워서 그런가? 양배추 맛이 별로 안 나네? 안 갔다. 그리고 이 그릭 요거트를 얹어서 먹으니까 되게 깔끔하고 상큼한데? 아, 소원 풀었다. 아, 잘 드셨다. 피자 먹었다. 한 개를 더 만들어야 되겠다. 아, 약간 좀 부족했나 봐요. 아, 약간 부족했어요. 근데 괜찮으시겠어요? 이 작품이 남아있는데. 지금 이제 초집중 단계이기 때문에. 밥 없는? 어? 밥 없는? 야채 카레. 오, 카레에 밥이 없다고요? 누구
근데 카레는 밥하고 드셔야죠. 저렇게 먹어요. 네. 카레는. 그러니까 관리할 때는 거의 쌀을 거의 안 먹어요. 백미가 안 좋은 거 아시죠, 여러분? 저는 그래서 백미 안 먹은 지 꽤 됐어요. 한 7년? 7년? 와. 7년은 대단하시다. 밥 없는 카레. 와, 밥 없이? 상상이 안 되는데. 네. 밥 빼도 맛있는 방법으로. 일단 마늘. 우와, 와 마늘을 저렇게 얇게? 채소 써는 거. 채소 많이 들어갑니다. 왜냐면 채소를 내가 볼 때 제일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진반장님은 뭐. 아, 채소를 잘 다루세요. 이거 봐요, 당근도. 와, 얇아. 야, 저렇게 얇게. 아, 당근 썰기 최고 힘들지. 고구마도 쉽지 않고. 아, 이런 거 고구마 썰기 힘들어요. 단호박도 썰기 힘들어요. 어우, 단호박 힘들지. 준비 끝. 어, 근데 잘 쓰네. 채소 썰기 1등이야, 세계 챔피언. 야채를 구워보겠습니다. 올리브오일에. 어? 채소를 먼저 구우시는구나. 자, 여러분 카레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카레. 야채들을 구우면 맛이 단맛이 올라와서 더 맛있어요. 맞아요. 채소 너 이 녀석. 지금 눈으로도 굽고 있는 거죠? 위아래로 지금 굽고 있는 거예요. 눈빛 터치. 아, 레이저는. 그렇지. 터치가 필요 없어요. 와우, 와우. 진짜 잘 먹다. 맛있겠다. 또 얇게 잘 써셔가지고 와우. 더 풍미가 올라오고 더 달아지는 것 같아. 그리고 너무 맛있지. 어, 다시 빼요. 바로 카레를 안 넣고. 아, 팬 바꿔요. 오. 올리브오일을 두르고. 그래도 손으로 이거 온도 체크하는 건. 다들 저렇게 하지 않나요? 네, 다 하는데 지난번에 좀 담그시더라고요. 달콤한 양파를. 양파를 정말 듬뿍 넣어요. 양파를 큰 거 한 통을 다 넣습니다. 왜냐면 밥 대신 하는 거죠, 밥 대신. 헐. 양파로요? 양파가 밥 대신. 엄마야. 진짜요? 이제 마늘이랑. 카라멜라이징 될 때까지 볶아요. 양파가 달달해질 때까지. 이제 양파의 매운맛은 날아가고. 그렇죠. 단맛은 올라오고. 오! 저렇게만 먹으면 맛있겠다. 자, 이 정도 됐으면 물 500ml 투하. 물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약간 매운맛으로 카레 5숟가락. 하나. 카레는 다이어트 할 때 카레 정말 많이 이용하거든요. 카레는 살이 좀 안 찌나요? 안 쪄요. 오예. 그다음에 살찌면 안 되니까 스테비아 반 숟가락, 고춧가루 반 숟가락. 아, 고춧가루 아 좋다. 약간 매콤하게. 안 느끼하게. 고춧가루를 조금 들어가서 약간 칼칼하게 먹는 구운 야채 카레 스프. 아, 구운 야채 카레 스프. 그렇게 해서 이렇게 졸이면 됩니다. 벌써 이 양파가 지금 흐물흐물해졌어. 양파 맛있겠다. 마지막 필살기. 여기에 감칠맛을 내는 비장의 무기가 있습니다. 아, 비장이 뭡니까? 누구나 다 있는, 냉장고에 다 있는. What? 무엇일까? 어? 냉장고에요? 시판 된장. 된장이 들어가. 무슨 조합이지? 잠깐만, 카레 된장은. 이건 궁금하네. 나도 이건 처음 보는데. 셰프님도 처음 보는. 3분의 2. 와, 이거 처음 보는데? 감칠맛이 확 올라갑니다. 아. 원래는 여기에 치킨 스톡을 넣어서 감칠맛을 더 낼 수도 있는데, 집에 된장 다 있으시죠? 치킨 스톡이 없으신 분들도 꽤 많아요. 네, 네, 네. 맞아요. 냄새 너무 좋아. 난리 났어. 카레를
담고 우와. 양파를 정말 풍미 가득한 감칠맛을 낼 수 있답니다. 이렇게 꾸덕해져요. 이거 진짜 스프 같네. 네. 오, 예쁘다. 끝났나? 더 맛있게 먹으려면 예, 네, 밥이랑 흰쌀밥 제발요, 백미 마지막으로 그릭 요거트. 오! 그릭 요거트? 아, 그릭 요거트. 오. 맛있겠다. 이게 그릭 요거트예요. 마지막에 딱 한 스푼 넣어가지고 꾸덕하게. 맛있겠다. 어, 맛있겠다. 요거트랑 잘 어울려요, 카레랑. 잘 어울려. 네. 진짜요? 어, 맞아. 뭐야? 이 카라멜라이징한 양파를 좀 밑에 이제 밥 대신 이제 양파. 그렇죠. 아, 면 같다. 너무 맛있다. 이것도 먹어봐야지. 아... 찍어서. 아, 요렇게 이렇게, 어, 그렇지. 엄청 달아져요, 저렇게 구우면. 된장 맛 전혀 안 나고 엄청 정말 풍미 가득한 그 양파 수프 있잖아요. 네. 약간 그거의 카레 버전인 거예요. 아~ 근데 맛이 없을 수가 없겠다. 그릭 요거트 섞어서 먹어보는 거야. 어, 나 이렇게 섞어서. 그러면 약간 이국적일 것 같아. 그렇지. 오, 맛있겠다. 어때, 어때, 어때? 맛이? 되게 상큼하다고 해야 될까? 되게 크리미한데 상큼해. 하나도 안 느끼하고 그냥 원래 우리가 먹던 카레의 그 텁텁한 맛이 더 사라지는 느낌? 아. 어이구야. 야, 이거 맛있겠다. 네. 아, 맛있겠다, 요거. 그릭 요거트까지 딱 얹어서 풍미가 네. 새콤달콤하면서 부드러워져요. 아. 만들어 보고 싶다. 아. 한번 꼭 만들어 먹어보세요. 네. 내일 촬영장에서 먹을 도시락을 싸는구나. 오늘 대기실에서 좀 많이 고통스러워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 도시락 싸가네. 또 살찌면 안 되니까 이놈의 살. 초코 딸기 샌드위치. 어? 어? 이거 완전 고칼로리인데? 오 마이 갓! 요거는 좀... 요거는 안 돼요. 다이어트 안 돼요. 요건 다이어트 안 됩니다. 살 안 찌게 먹을 수 있습니다. 살 안 찌는 초코 크림이 있다고요? 진짜 진짜? 있어요. 살 안 아니 초코라는 단어 자체가 말도 안 돼. 안 믿어. 또 가능한 걸로 바꿨습니다. 오. 이 당이 뭐야? 카카오 파우더. 코코아 네. 파우더. 아 무가당 코코아야? 다이어터들이 많이 애용합니다. 코코아 파우더 1/2. 오케이. 그다음 초코맛 프로틴. 아, 초코맛 프로틴. 원래 우리 운동할 때는 살찌면 안 되고 단백질 섭취를 해야 되는데 그래도 초코맛 프로틴이 가장 맛있기 때문에 가장 많이 선호하고 많이 먹는 것 같아. 맞아. 이거 초코맛 프로틴 2개. 운동할 때 저거 먹으면 숨 쉬는 기분이 여기에 들죠. 여기에 이제 그릭 요거트. 아, 오, 이거. 아, 여기도 아. 요거트 들어갑니다. 야 진짜 꾸덕하다 이거 그릭 요거트. 건강한 그릭 요거트를 사용합니다. 야 이러면 크림 질감이 확 나오겠는데? 생크림 대신에 그릭 요거트를 넣으신 거죠? 맞아요, 맞아요. 알릴로스 두 개. 알릴로스 스테비아 진짜 좋아하셔. 다현 양이 열심히 레시피를 적고 있습니다. 케이크 좋아하나 봐요. 네. 비비면 되잖아. 그죠? 펼치는 게 하나도 안 들어갔어요. 질감도 비슷해요. 진짜 이렇게 나와요? 오. 되게 비슷한 맛이에요. 와. 야, 나 이거 해야 되겠다. 저거 나 좀 봐도 돼? 예? 어, 나 좀 볼게. 통밀빵 하나 놓고. 통밀, 아. 통밀빵. 이거 두꺼우면 안 돼요. 저기 얇은 통밀빵 있어요. 우와. 그릭 요거트. 야, 이거 대박이다. 진짜 초코 크림인데?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은 진선 씨 내려놨구나 이렇게 생각할 텐데 포기했구나. 초코 크림 확 넣어서 먹고 싶을 때 있잖아. 이 아. 이렇게 맛있겠다 진짜. 그 맛있겠다. 아유. 아, 폭탄으로 그냥. 그래서 엄청 두껍게 만들었어. 파묻어버리네. 아야. 와. 귀여워.
진짜 맛있겠다. 이거 배부르겠다. 아니 운동 끝나고 먹어도 좋겠어요. 그러니까 단백질이 보충이 되니까. 완전히 예, 근육이 확 올라오겠다. 하, 떨려. 더러운 거 자를 때 떨려. 가운데 모양이 딱 예뻐라. 이런 단면 이쁘지. 빨간색이. 어디 어디 어떻게 어떻게. 됐다 됐어. 나왔습니다. 와, 이거. 노가단 코코아 대박. 파우더를 이용한 초코 딸기 샌드위치. 아니 저게 어떻게 살이 안 찐다고 생각할 수 있겠어요. 저 비주얼이. 통일빵도 저거 밀가루가 하나도 안 들어가 있으니까. 진짜 맛있어요. 요거는 아이돌 분들도 컴백 와, 전에. 컴백 전에 이것만 먹을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먹어봐야지. 내가 오늘 샌드위치를 얼마나 먹고 싶었다고. 아까 못 먹었잖아요. 진짜. 괜찮다고 했지만 괜찮지 않았어. 괜찮지 않았어. 이게 복수심에 만든 샌드위치잖아. 맞아. 그러네. 아, 맛있겠다. 엄마야. 진짜 생크림 같아. 아. 어떡해, 이거다, 이거다. 아우. 저거 너무 맛있어. 단 정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달달한 정도는? 똑같아요. 아, 그 진짜? 네, 똑같아요. 진짜요? 너무 신선해가지고 조합이 너무 맛있는데? 오, 맛있겠다. 맛있겠다, 진짜. 네, 맛있을 것 같은데? 무슨 프로틴 이런 느낌 하나도 안 나. 너무 맛있어. 와, 잘 먹네.